설날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냐면 옛날에 독일의 장벽이 무너질 때 그 거기서 스콜피언스라는 그룹이 락그룹이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최근까지 한반도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부활이 공연하는 걸 꿈꿔왔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보다 더 잘 어울릴 법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. 제가 정말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신해철이라는 친구입니다. 그 친구가 한반도에서 통일이 됐을 때 그 무대에 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친구라고 저는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. 그 친구를 위해서 영원히 아주 오랜 동안 가슴 속으로 그 친구의 음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은